네네.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시점에 성룡 선수는 이제 영국에 가 있고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할 때에 성룡 선수 마음에 저랑 너무 결혼이 하고 싶더래요. 연락하고 잘 지낼수록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그 결혼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 때마다 두렵더래요. 왜냐하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좀 분위기가 이상해요. 제가 물어봤죠, 돌직구로. 자신이 없냐? 한국에서. 네, 한국에서 영국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카톡으로 새벽에 자신이 없냐라고 물어를 봤어요. 했더니 자신 없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그 순간 갑자기 찬물을 확 맞은 것 같이 현실이 탁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얘한테?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갑자기 8살이라는 나이가 확 인식이 되면서 가족들, 넘어야 할 산, 뭐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장문의 카톡을 아, 저도 벌써요? 남겼죠. 이해한다.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. 너무 이해되니까 나 걱정은 하지 말고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. 그리고 그걸 남기고 저는 카톡을 탈퇴를 했죠. 마음이 많이 아팠죠. 아무래도 그게 몇 달이었어요? 그때가 12월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 12월. 네네. 시작도 하기 전에 어그러지다 보니까 조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.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? 어느 날제 꿈에 성룡 선수가 나왔어요. 아, 나왔어요? 네, 꿈에 나왔는데 저한테 섭섭해하더라고요, 꿈에서. 근데 제가 꿈을 잘안 꾸고 꿀 때마다 굉장히 생생하게 꾸는데 그날 아침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문자가 오더라고요. 다른 문자도 아니고 해진 점점점 이렇게 왔더라고요. 근데 그 문자만 봐도 그냥 좀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저도 꿈에 나오기도 했고 잘 지내? 어제 꿈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. 그랬더니 나도 꿈에 나왔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같이 꿈에 나왔어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. 장문에 네. 한쪽에서 거짓말을 했네. 아, 이게 분명히 누군가 맞춰준 건지, 진짜 아니, 꿈에 동시에 나타난 건지, 네, 정말로. 이거는 한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쪽에서 걸까요? 꿈에서 봤어요 하니까 이쪽에서 나도. 나안 봤어요 하기 이상하잖아.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. 진상을 좀 제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거 못 참아요. 둘다 꿈을 안 꿨을 가능성이 아니, 그렇진 않아요. 네. 네. 그렇진 않아요. 사는 예 씨는 100% 꿈을 꿨어요. 꼬고. 이건 정확해요. 네. 그죠? 네, 저는 아, 저는 정확해요. 꿨어요. 그러나 기성용 선수가 여기서 이제 운명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, 선의의 거짓말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하면 저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거는 그꿈 얘기 끝나고 네, 꿈 얘기 끝나고 이제 제가 장문에 또 문자를 보냈어요. 네네. 뭐 나는 너가 그곳에서 정말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. 건강하게 잘 해나가라라고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그게 장문의 메시지여서 안 열렸나 봐요. 네. 안 열려, 안 열려. 일이 되려니까 다 도와주네. 문자로도 잘안 열려. 잘안 열리잖아요. 잘안 열리잖아요. 열려요. 그러니까 답답했던지 전화가 왔더라고요. 잠깐. 네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렇게 사실 그 관계가 서로가 마음의 됐어요.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네. 창문을 하면 슬쩍
닫았다가 네. 한 거예요, 그죠? 네. 근데 잠깐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제 목소리가 너무 그립고 또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고. 어이구, 어이구. 그래서 본인이 마음 먹고 저한테 다시.